예, GS 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권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GS 2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GS 1기 때 대체로 이제 수업하신 분들이 대다수여가지고요. 제가 답안지 쓰는 그런 OT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오늘 GS 2기 과정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강의 평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평가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강의 일정만 볼까요? 강의 일정 보시면은 휴강이 있어요, 휴강. 그래서 5월 23일 날 1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5월 24일은 휴강이니까요. 그거 일정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5시 반입니다. 근데 실적으로 이거는 제가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고, 노동법은 어떻게 본다? 실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러프하게 6시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시에 끝난다. 그래서 6시 30분 되셔가지고 막좀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절부절하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못해요. 그래서 수업은 6시에 끝나고 그 이전에 끝나면, 오늘은 웬일로 일찍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좀그 일기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팔레로프는 노동법이 개정 3판이 이제 원고는 다 되었는데, 출판사와 어떤 문제 때문에 출간이 좀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수강생이 소수정이다 보니까 출간을 좀 강행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 제가 프린트물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강생이 이제 제가 좀 아시는 분들이 좀몇분 수강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신청, 그러니까 학원 측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PDF 파일 같은 걸 드릴 거고요. 일기 수업하신 분들은 별도로 제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기 때 나눔드린 그 프린트물 있죠? 그걸 이제 스프링 제공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올해 2020년에 나오는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이제 출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목표인데,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매주 75점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준비가 안된 분들.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겁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의고사를 보는 것 자체도 뭘까요? 여러분들은 공부 방법이에요. 무엇을 위한? 최종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자기 공부 스케줄 다 버려요.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쿼리 문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의고사 쿼리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나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위주로 모의고사를 내고, 실제 교수님들이 판례 위주로 실험 문제 내니까 그나마 싱크율이 높은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쓰기 위한 공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진도표에 맞춰서, 특히 노동법은 판례 위주로.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판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스캔해 주세요 하는 판례들은 다 스캔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 이건 스캔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론 부분 그리고 근거 부분 정리해 달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대신 단계에서 이제 뭐로 간다? 논점 정리와 사항 검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 범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논점 정리와 사항 검토는요, 소설 쓰는 거에 불과해요. 점수 배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처음에 빨리 갔다가 나중에 뒤처지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좀 느렸다가 일정 시점에 이걸 넘는 분들도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과의 어떤 비교. 내가 한달 전에 어땠는데, 일주일 전에 어땠는데, 어제 전에 어땠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첨삭은요, 제가 직접 첨삭을 하긴 할 테지만, 일단 제가 짜투리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고사 답안지는 저는 이제 소수 정예반이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 석차 먹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책 있죠. 책에다가 시험지에 나왔는데 내가 못쓴 부분, 그리고 내가 누락한 부분, 그런 것들을 책에다가 직접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답안지에 대해서 첨삭을 해서 보내잖아요? 제가 아무리 첨삭을 잘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쓴 글을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다가 첨삭을 해서 여러분이 드린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아, 내가 지난주에 몇 점을 맞았구나. 그냥 자기 위안 또는 자기 상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첨삭은 여러분들이 연전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바로 즉석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판례들 직접 써보셨잖아요. 그 현출을 했을 때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목차를 쓰시잖아요. 목차를 쓰시는 포인트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목차 쓴다 하면 뭐냐,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암기한 거 나열하는 것밖에 불과해요. 그게 목차가 아니에요. 목차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경로를 쓰는 거예요. 경로, 논리, 흐름. 그래서 단락에 대한 핵심어를 뽑는 게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야 판례 법리들을 아시잖아요. 그럼 그 법리들을 어떻게 써야겠다, 그게 구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키워드만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여러분이 목차를 잡을 때는 항상 뭐를 쓴다? 각 목차당의 분량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노동법뿐만 아니에요. 인사나 경제에서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목차만 쓰시면요, 여러분들 분량조절 실패하세요. 목차를 잡다가는 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스케치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어디에 가면 뭐 그리고 어디다 뭐 그리고 구상하잖아요. 그게 뭐다? 분량 조절을 목차 잡을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량 잡을 때.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분량에 대해서는 논점 정리 이거 하나 볼까요? 우리가 오늘 샘플로 나눠드린 거 있죠? 일기 때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로 봤던 전직 문제 이거 샘플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논점 정리 같은 경우에는 5줄에서 7줄 정도 쓰시면 돼요. 다시 7줄.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에서 이제 법리 부분 나오는데요. 법리 부분은 2.5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2.5페이지. 자, 그리고 사항 검토를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가 한 페이지로 쓰시면 돼요. 한 페이지. 자, 그리고 반드시 꼭 쓰셔야 됩니다. 누락하시면 안 돼요. 결론 부분도 쓰시는데 결론 부분은 3페이지, 3줄에서 한 5줄 정도. 이렇게 하면은 4페이지가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 예시라면은요, 보통 한 4페이지 반에서 5페이지, 많게는 6페이지도 들어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일개 강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내는 문제가 그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추려면요, 저는 120점을 여러분들 부과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20점을 준비했을 때 놓치는 부분들, 로스되고 어떻게? 100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시답하는 사이즈는 그 실제 답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쓰시는 답안지 양보다는 조금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저는 이제 그 예시 답안 같은 거 넣을 때는 판례 전문을 보통 넣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스캔용 판례가 있고 정리해서 키워드만 넣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시 답안의 분량은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락 구성을 하시는데요. 띄어쓰기 원칙은 목차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락 기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주제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한 줄을 띄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띄어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차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문 내용의 단락의 어떤 그 구성, 내용, 그게 바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한숨 쉬는 거죠. 한테 뭐 쉬는 거예요. 그때 한 줄을 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답안 작성 언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답안 그 작성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오티는 안 하고요. 처음 오신 분은 뭐 그분도 이제 다른 수업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여기 샘플 작성법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